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쉬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악어는 alligator. 좋아. Alligator. alligator 어떻게 쓰나요? A-L-L 잠깐만. A-L-L-I. 그렇죠.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엘리. A가 A 되고 있어요. 그래야지 alligator가 되죠. alligator. A가 A 되는 경우를 만나보았네요. alligator. Alligator. 잠깐만요. 이 앱이 말을 안 듣는데 갔다가 나 시켜야 되겠다. 예? 뭐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새는 bird. 쓰는 방법은 bird. ir이 무슨 소리 낸다? or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Bird. bird. 오케이, 계속해서 사과는 apple. 참 많이 나오죠. 쓰는 법? 그렇죠. 앱이 됐네요. 이것만 하면 앱이네요. 앱. 우리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 애플. Apple.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시고요. 그러면 사과는 셀수 있으니까 하나 있을 땐 뭐라 그러냐? an apple. 여기에 apple 할때애 소리를 자음이라고 그래요. 모음이라고 그래요. 자음 모음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모음이라고 합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런 애들을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모음 소리로 시작되면 어가 아니고 언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개 있으면 애플 즈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침대는 bed. 목소리가 막 하네. 쓰는 법? 그렇죠. BED고 무슨 시죠? 가서 하고 있어. 쌤 그렇다 볼게. 이름 시죠. 셀수. 예, 있죠. 셀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 있으면 뭐라고 하고? bad라고 하고, 그다음에 둘 이상 있으면 beds라고 합니다. beds, 침대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다들 이름 친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물건의 이름이네요. 화살은 arrow 쓰는 법. 그렇죠. arrow. 하나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오호, 무슨 말인데? An arrow. 그렇지. 하나를 가르치니까 하나를 확실하게 알고 있네요. 화살들은 arrows 하겠죠. Arrow. 오케이. 그 다음에 모자는 hat. 오케이. 그 다음에 곰은 bear 쓰는 법. EA가 뭐 되고 있다? 애 되고 있네요. EA는 애나 E가 됩니다. 한결이 쓰기 연습 열심히 해온 거 티가 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컵은 컵이고요. 하나 있으면 컵. 둘 이상 있으면 컵스 하겠죠. 오케이. 가방은 백. 쉬울 거고요. 개미는 엔트. 한 마리 있으면 on ant죠. 까먹었죠, 요새. 두 마리 이상 있으면 ant. ant. 츠 발음 나요. 고양이는 cat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car고요. 끝났네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오늘도 쉬울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재우야, 일시정지하고 잠깐 올까요?